네, NX와 ES를 나란히 세워놓고 두 차의 디자인과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까지 꼼꼼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X를 단독으로 세워놓고 봤을 때는 차가 조금 컴팩트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두 대를 같이 세워놓고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체급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ES가 한 체급 위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ES가 크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차체 길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ES는 4975mm, NX는 4660mm입니다. ES가 이 차보다 300mm 이상 더 긴데요. 반면에 차체 너비는 두 차가 모두 1865mm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옆모습을 제외한 앞에서 봤을 때는 두 차의 덩치가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차는 물론 SUV이기 때문에 차체 높이는 ES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앞모습부터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이 차가 최근에 나온 NX 풀체인지긴 한데 어찌됐건 렉서스의 디자인 테마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두 차 모두 거대한 스핀들 그릴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날렵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NX 같은 경우는 이 렉서스 특유의 L자형 주간 주행 등이 ES와 다르게 헤드램프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두 차가 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스핀들 그릴은 이쪽을 중심으로 범퍼 내려가면서 조금 깎여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콧날이 좀 강조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이런 패턴들이 이 차는 조금 더 차분하면서 중후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NX는 SUV다 보니까 터프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패턴들도 조금 더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ES에는 없는 패턴들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젊은 감각이다. 그리고 SUV에 걸맞게 조금 더 운동성을 강조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뒷모습인데요. 뒷모습에서도 이 NX는 렉서스의 새로운 디자인 테마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부터 L자형 로고를 뒤쪽에서는 삭제를 했고요. 렉서스 레터링을 새롭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테일램프를 가로로 길게 이은 구성, 그런 구성으로 변했고 이런 디자인도 렉서스의 L자를 형상화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ES의 디자인을 비교해서 보면은 네, 이제 좀 차이가 와닿으시죠? 이 차 같은 경우는 렉서스의 L자 로고가 상단에 들어가고 테일램프의 구성도 조금은 이제 한 세대 전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차 역시도 뭐 L자형 그런 렉서스 특유의 LED를 3개의 줄기로 이렇게 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두 차의 휠 디자인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져온 NX 같은 경우는 350H 럭셔리 트림입니다.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타이어 너비는 235mm입니다. 네,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매칭이 되고 자, ES 같은 경우는 이그제큐티브 트림입니다. F스포츠보다 하나 아래에 자리한 트림인데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타이어 너비는 235mm로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트렁크 공간 비교입니다. 우선 제조사가 밝힌 VDA 기준 트렁크 기본 용량으로 비교해보면 NX는 520리터고요. ES는 454리터입니다. 아무래도 이 NX는 SUV라서 지붕이 높아서 그런지 짐을 위아래로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어서 용량에서는 NX가 더 앞서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레이저 측정 장비를 가져와서 실제 트렁크 깊이와 너비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X의 트렁크 깊이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가장 끝단에서 93.7cm가 나왔네요. NX의 트렁크 깊이는 93.7cm. 다음은 너비 측정해 볼게요. 여기도 가장 끝에서 1.385m가 나왔네요. 자, 바로 이어서 ES의 깊이와 너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끝에서 106.2cm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너비 재볼게요. 일단 육안으로는 이 차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데 1.669m, 166.9cm가 나왔네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수점 단위 뒤에는 계산하기 쉽게 빼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X의 트렁크 깊이는 93cm, 그리고 ES는 106cm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ES가 13cm 더 깊숙하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NX는 138cm, 그리고 ES는 166cm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계산해 보면 ES가 NX보다 28cm 더 넉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X가 지붕 높이가 높다 보니까 뭐 아이들 유모차라든지 좀 부피가 큰 캠핑 장비 이런 것들은 좀 수월하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골프 라운딩을 가시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골프백 같은 경우는 이 차가 더 수월하게 실릴 것 같아요. 너비 자체도 거의 30cm 가까이 넉넉하다 보니까 골프백을 대각선으로 실지 않아도 되고 가로로도 아주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NX 대비 상대적인 단점은 높이가 좀 낮다는 거. 그래서 저비싱 유모차는 실을 수 있겠지만 캠핑을 다니는 데에는 NX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차의 실내 공간을 한번 레이저로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를 구입할 때 차의 좀 실내 쾌적함,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이 좌우 너비일 것 같아요. 운전자와 동승자 간의 거리가 가까이 있느냐 좀 떨어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뭐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판가름이 되는데, 이 차도 도어에서 반대쪽 도어 끝까지 길이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가장 안쪽에서 측정을 해 볼게요. 앞좌석의 너비는 151.3cm가 나왔습니다. 제 키에 맞춰서 두 차 모두 동일하게 세팅을 해 놓고 뒤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치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에 휠 베이스가 30mm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구형하고 비교해서 아주 크게 늘어났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뒤에도 뭐 충분히 성인 남성이 타셔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네, 아주 편안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좌석 시트를 가장 아래로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발 놓을 공간도 아주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이 NX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된 차도 있고 일반 선루프가 적용된 차도 있는데요, NX350H 중에서는 상위 트림인 럭셔리 트림만 파노라마가 들어가고 그 아래급 6,500만원짜리는 일반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2열에도 송풍구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열선 시트는 뒷좌석도 3단계로 좌우 각각 조절할 수 있네요. 뒷좌석에도 C타입 USB 포트를 2개를 마련해놨고 이쪽에는 12V 소켓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좌우 너비와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까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끝에서 해볼게요. NX의 뒷좌석 좌우 너비는 146.4cm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의 레그룸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에 맞춰서 시트 포지션 맞춘 상태이고요,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X 뒷좌석 레그룸은 74.6cm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방석에서 지붕까지 이 헤드룸 높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시트에서 가장 낮은 부위는 여기네요. 여기에서 딱 붙인 다음에 NX 뒷좌석 헤드룸은 92cm가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뭐 ES는 디자인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페이스리프트 신모델이 나오면서 모니터가 가장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이 모니터가 앞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앉아도 거의 다 손보다 닿을 위치에 있다는 게 이번 신형 ES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NX가 조금 더 젊은 감각인 반면에 ES는 조금 중후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도 레이저로 동일하게 공간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너비부터 체크를 해보면 반대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51.6cm. 앞좌석 너비는 거의 동일합니다. 두 차 모두 151cm가 나왔거든요. 뒷좌석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치 재기에 앞서서 공간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차가 조금 더 넓은 기분은 드네요. 일단은 무릎 공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좌석까지의 거리가 조금 더 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차가 휠 베이스도 길고 또 차체 길이도 30cm 이상 길기 때문에 확실히 앞좌석 승객하고 조금 떨어진 기분은 드네요. 네, 이 차도 너비부터 한번 재볼까요? 이곳에서 자, 동일한 곳까지 레이저 찍었고요. 148.6cm. 다음은 ES의 2열 레그룸 이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끝부위 NX와 동일하게 이곳에 맞추고, 네, 뒷좌석 레그룸은 77.7cm. 자, 마지막으로 이 차도 헤드룸 측정해 볼게요. ES의 헤드룸은 90.7cm.
자, 이렇게 해서 두 차 모두 실내 레이저 장비로 측정이 끝나는데요. 의외의 발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우선 1열 좌우 너비를 측정해 보니까 두 차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NX가 151.3cm 그리고 ES가 151.6cm가 나왔습니다. 뭐 손으로 측정을 하니까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은 두 차가 완전히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차체 너비 자체가 1865mm로 동일하기 때문에 앞좌석의 실내 너비도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뒷좌석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두 차들을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우선 2열에 앉았을 때 좌우 너비는 NX가 146.4cm, ES가 148.6cm가 나왔습니다. NX보다 ES가 한 2cm 조금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시승기 같은 거 보면은 뒤에 앉았을 때 주먹이 두 개 들어간다, 세 개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레그룸이거든요. 동일하게 앞좌석을 맞춘 상태에서 뒤에 앉았을 때 레그룸을 비교해 보니까 NX는 74.6cm, ES는 77.7cm가 나왔습니다. 이 두 차의 휠베이스 차이가 거의 뒷좌석에 동일하게 반영이 됐는데요. ES가 NX보다 레그룸이 30mm 정도 더 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뒷좌석이 안락하다는 느낌은 ES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붕 높이 측정했을 때 가장 의외인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NX가 SUV라서 머리 공간이 많이 넉넉할 줄 알았는데 실제 수치로는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NX의 2열 헤드룸은 92cm였고요. ES는 90.7cm였습니다. 자, 뭐 두 차가 1.3cm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아무래도 이 NX는 SUV지만 조금 지붕이 날렵한 스포티한 스타일로 설계가 되었죠. 2열에 앉았을 때 생각보다 머리 공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대의 비교 시승, 수입 하이브리드 판매 1위인 렉서스 ES300H, 이미 시장에서 검증 받을 대로 받은 차죠. 반면에 NX350H, 이번에 새롭게 풀체인지가 된 모델입니다. 오늘 저희는 두 차를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 레이저 측정 장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단독으로 탔을 때보다는 차이가 더 많이 느껴져서 저도 상당히 재미있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신의 나이가 뭐 30-40대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싱글족 이런 분들한테는 NX가 조금 더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기어비도 좀 타이트한 편이고요. 승차감도 이 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열에서의 공간은 의외로 NX와 ES의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요. 반면에 뒷좌석은 ES가 조금 더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차이가 좀 있었는데, NX는 지붕 높이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아이들 유모차라든지 캠핑 장비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막상 열어보니까 좌우 너비와 깊이는 ES가 넉넉해서 골프 좋아하시는 부모님 세대 같은 분들은 ES가 조금 더 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대의 하이브리드 차 비교 시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